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서 27년째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탄약 관련 업무이다 보니 위험물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노후 준비도 할겸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탄약 업무를 하다 보니 위험물 자격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화학 전공은 아니지만 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 키우고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자다 보니 역시 화학 반응식이나 계산 문제가 어렵고 생소하였습니다.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은 암기가 필수적인 과목이라 좀 힘들었습니다. 1료부터 6료까지 위험물 분류는 각류별 성질 및 위험물 종류, 지정 수량, 화학 반응식 등 암기할 사항이 많아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님께서 계속 반복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나중에는 자동으로 암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계산 문제는 기본 공식, 화학 반응식, 지정 수량을 알아야 풀수 있는 복합형 문제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강의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응용되더라도 풀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독학을 했다면 합격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준비한 것이 주요하게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에 대해 수년간 분석한 전문 강사님의 강의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 이론은 꼭 이해하고 암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면 솔직히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수강하면 핵심 내용에 대해서 반복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최소한 두번 이상은 들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오답노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대 전입원 후배 중에 위험물 기능장을 합격한 후배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배우락 강의에 대해서 적극 추천해 줘서 저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합격하는 데 있어 강의는 물론이고 환급 시스템, 평생 연장방 등 여러 가지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환급반을 결제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출근 시간과 이제 점심 시간을 이용했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틈틈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강의를 한번 보고 반드시 복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마 독학을 했다면 기출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 같고 단순 암기 위주의 교육을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없는 시간만 낭비를 하는 그런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원리를 이해하는 데 주력을 했고 실제 현장에 가서도 전문가로서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현장에서 절대 인증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그렇듯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반복학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실기는 필기와는 달리 필답형 문제이다 보니 암기할 내용이 많고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특히 계산 문제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정말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쭉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유물 공부하시는 분들 합격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파이팅!